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가요? 오늘은 소설 모아듣는 시간인데요. 매주 주말 토요일이면 세 편의 소설 작품을 모아서 중간 광고 없이 연속으로 감상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달달한 잠 속으로 들어가셔도 좋고, 아니면 소설 속 주인공과 함께 어딘가 먼 곳으로 여행을 다녀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이 그 어떤 시간보다도 여러분들께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실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 재미있는 소설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영마 김동리. 화개장터의 냇물은 길과 함께 흘러서 세 갈래로 나 있었다. 한 줄기는 전라도 구례 쪽에서 오고 한 줄기는 경상도 쪽 화개협에서 흘러내려 여기서 합쳐서 푸른 산과 검은 고목 그림자를 거꾸로 비친 채 호수같이 조용히 돌아 경상, 전라, 양도의 경계를 그어주며 다시 남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섬진강 본류였다. 하동, 구례, 쌍계사의 세 갈래 길목이라 오고 가는 나그네로 하여 화개장터엔 장날이 아니라도 언제나 흥성거리는 날이 많았다. 지리산 들어가는 길이 고래로 허다하지만 쌍계사 세이암의 화개협 시오리를 끼고 앉은 화개장터의 이름이 높았다. 경상, 전라, 양도 접경이 한두 군데일 리 없지만 또한 이 화개장터를 두고 일렀다. 장날이면 지리산 화전민들의 더덕, 도라지, 두릅, 고사리들이 화개골에서 내려오고 전라도 황하 장수들이 실, 바늘, 면경, 가위, 허리끈, 주머니끈, 족집게, 골백분들이 또한 구례길에서 넘어오고 하동길에서는 섬진강 하류의 해물장수들이 김, 미역, 청각, 명태, 자반조기, 자반고등어들이 올라오곤 하여 산협치고는 꽤 성한 장이 서는 것이기도 했으나 그러나 화개장터의 이름은 장으로 하여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그곳이 그렇게 언제나 그리운 것은 장터 위에서 화개골로 뻗쳐 앉은 주막마다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와 펄펄 살아뛰는 물고기의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주막 앞에 늘어선 능수버들 가지 사이사이로 사철 흘러나오는 그 한 많고 멋들어진 춘향과 판소리, 육자배기들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게다가 가끔 전라도 지방에서 꾸며 나오는 남사당, 여사당, 협률, 창극 광대들이 마지막 연습 겸 첫 공연으로 여기서 의뢰, 제주와 신명을 떨고서야 경상도로 넘어간다는 한갓 관습과 전례가 화개장터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그립게 하는 것인지도 몰랐다. 그 가운데도 옥환의 주막은 술맛이 유달리 좋고 값이 싸고 안주인, 즉 옥화의 인심이 후하다 하여 화개장터에서는 가장 이름이 들란 주막이었다. 얼마 전에 그 어머니가 죽고 총각 아들 하나와 단 두 식구만으로 안주인 옥화가 돌아올 길 망연한 남편을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이라 하여 그들은 더욱 호의와 동정을 기울이는 것인지도 몰랐다. 혹 노자가 딸린다거나 행장이 불비할 때 그들은 의뢰 옥환의 주막을 찾았다. 나 이번에 경상도서 돌아올 때 함께 회개하지라오. 그들은 예사로 이렇게들 말하곤 하였다. 늘어진 버드가지가 강물에 씻기우고 저녁노래 은어가 번뜩이고 하는 여름철 석양 무렵이었다. 나이
예순도 훨씬 더 넘어배는 늙은 채장수 하나가 쳇바퀴와 바닥감들을 어깨에 걸머진 채 손에는 지팡이와 부채를 들고 옥환의 주막을 찾아왔다. 바로 그 뒤에는 나이 열대여섯 살쯤 나 되는 몸매가 호리호리한 소녀 하나가 조그만 보따리를 옆에 끼고 서 있었다. 그들은 무척 피곤해 보였다. 저 큰애기까지 두 분입니까? 옥화는 노인보다 큰애기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노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저녁상을 물린 뒤 노인은 옥화에게 인사를 청했다. 살기는 구례에 사는데 이번엔 경상도 쪽으로 벌이를 떠나온 길이라 하였다. 본시 여수가 고향인데 젊어서 친구를 따라 한때 구례에 와서도 살다가 그 뒤 목포로, 광주로 전전하였고 나중 진도로 건너가 거기서 18해 사는 동안 그만 머리털까지 세워져서는 그래, 몇 해 전부터 도로 구례에 들어와 사는 것이라 하였다. 그렇지만 저런 큰 애기를 데리고 어떻게 다니느냐고 옥화가 묻는 말에 그렇잖아도 이번에는 죽을 때까지 아무데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떠나지 않고는 두 식구가 가만히 굶을 판이라 할 수 없었던 것이라 하겠다. 그럼 저 큰 애기는 할아버지 딸입니까? 옥화는 남포불 그림자가 반쯤 비낀 바람벽 구석에 붙어앉아 가끔 그 환한 두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곤 하는 소녀의 동그스름한 어깨를 바라보며 이렇게 물었다. 노인은 또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 평생 객지로만 돌아다니고 나니 이제 고향 삼아 돌아온 곳이래야 또한 객지라. 그들 아비, 딸이 어디다 힘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지 아무데도 의탁할 곳이 없다고 그들의 외로운 신세를 한탄도 했다. 나도 젊었을 때는 노는 것을 좋아했지라오. 동무들과 광대도 꾸며갖고 댕겨봤는 뒤 젊어서 한번 바람들어 놓은 게 평생 못 가게 마련이란 게. 그것이 24살 때 정촌인께 꼭 36해 전일 것이요. 바로 이 장터에서도 하룻밤 논 일이 있었지라오. 노인은 조용히 추억의 실마리를 더듬는 듯 방안을 두리번거리며 살펴보곤 하는 것이었다. 아이유, 참 오래전일세. 옥화는 잠옷 놀라운 신용이었다. 이튿날은 비가 왔다. 화계 장날만 책전을 펴는 성기는 내일 장 볼 준비도 할 겸 하루를 앞두고 절에서 마을로 내려오고 있었다. 쌍계사에서 화계장터까지는 시오리가 좋은 길이라 해도 굽이굽이 벌어진 물과 돌과 산협의 장려한 풍경이 언제보다 그에게 길덜미를 내지 않게 하였다. 처음엔 글을 배우러 간다고 할머니에게 손목을 끌리다시피 하여 간 곳이 절이었고 그 다음엔 손이 동무들의 사랑에 끌려다니다시피쯤 하여 왔지만 이쯤 와서는 매일같이 듣는 북소리, 목탁소리, 그리고 그 경을 치게 회맑은 은행나무, 염주나무 이런 것까지 모두 실증이 났다. 당초부터 어디로 헐헐 가보거나 싶던 것이 소망이었지만 그러나 어디로 간다는 건 말만 들어도 당장에 두 눈이 시뻘개져서 역정을 내는 어머니였다. 서방이 있나, 일가친척이 있나, 너 하나만 믿고 사는 인연의 팔자에 너조차 밤낮 어디로 간다고만 하니 난 누굴 믿고 사냐. 어머니의 녹두리는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였다. 이러한 어머니보다도 차라리 10살 때부터 절에 보내어 중지를 시켰으니 이제 역마살도 거진 다 풀려갈 것이라고 은근히 마음을 느끼시는 편이던 할머니는 성기가 3살 났을 때 보인 그의 사주에 시천력이 들었다 하여 한때는 얼마나 낙담을 했던 것인지 모른다. 하동산다는 그 키가 나지막한 명주 치마 저고리를 입은 할머니가 혹시 갑자을축을 잘못 짚지나 않았나 하여 큰절, 즉 쌍계사에 있는 어느 노장에게도 가 물어보고 지리산 속에서
돌을 닦아 나온다던 어떤 키 큰 영감에게도 다시 배워봤지만 시천역엔 조금도 요동이 없었다. 천성, 제 애비 팔자를 따라가려는 게지. 할머니가 어머니를 좀 비꼬아하는 말이었으나 거기 깊은 원망이 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런 말엔 각별나게 신경을 쓰는 옥화는 부모 안 닮는 자식 없단다. 근본은 다 엄마 탓이지. 도리어 어머니에게 오금을 받고 들었다. 이년아, 애미한테 너무 오금 받지 마라. 남사당을 붙었음 너를 버리고 내가 그놈을 찾아갔냐, 너더러 찾아달라 성화를 댔냐. 그러나 36대 전에 꼭 하룻밤 놀다 갔다는 젊은 남사당의 진양조 가락에 반하여 옥화를 베게 된 할머니나 구름같이 떠돌아다니는 중과 인연을 맺어 성기를 가지게 된 옥화나 다같이 화계장터 주막에 태어났던 그녀들로서는 별로 누구를 원망할 턱도 없는 어미, 딸이었다. 성기에게 역마살이 든 것은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탓이오. 어머니가 중서방을 정한 것은 할머니가 남사당에게 반했던 때문이라면 성기의 역마운도 결국은 할머니가 장본이라. 이에 할머니는 성기에게 중지를 시켜서 살을 때우려고도 서둘러 보았던 것이고 중지에서 못 다푼 살을 이번에는 옥화가 그에게 책장사라도 시켜서 풀어보려는 속셈인 것이었다. 성기로서도 불경보다는 암만 해도 이야기책에 끌리는 눈치요. 중질보다는 차라리 장사라도 해보고 싶다는 소청이기도 하여 그러나 옥화는 꼭 화계장만 보기로 다짐까지 받은 뒤 그에게 책전을 내어주기로 했던 것이었다. 성기가 마루 앞 축대 위에 올라서는 것을 보자 옥화는 놀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앉으며 더운데 왜 인져서 내려오냐? 곁에 있던 수건과 부채를 집어 그에게 주었다. 지금까지 옥화에게 이야기책을 읽어 들려주고 있는 듯한 낯선 계집애는 책 읽던 것을 멈추고 얼굴을 들어 성기를 바라보았다. 갸름한 얼굴에 흰 자위, 검은 자위가 꽃같이 선연한 두 눈이었다. 순간 성기는 가슴이 찌르르하며 갑자기 생기 띄어진 눈으로 집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를 바라보았다. 얼마 뒤 계집애는 안으로 들어가고 옥화는 성기의 점심상을 차려들고 나와서 최장수 딸이다 하였다. 어머니도 즐거운 얼굴이었다. 최장수라니? 성기는 밥상을 받은 채 그러나 얼른 숟가락을 들지도 않고 그의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굴에 산다더라. 이번에 어쩌면 하동으로 해서 진주 쪽으로 나가볼 참이라는데 어제 저녁에 화개골로 들어갔다. 그리고 저 딸아이는 그 최장수의 무남 동료인데 영감이 화개골 쪽으로 들어갔다 나와서 하동 쪽으로 나갈 때 데리고 가겠다고 하도 간청을 하기에 그동안 좀 맡아 있어 주기로 했다면서 옥화는 성기의 눈치를 살피듯 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화개골에서는 며칠이나 있겠다던고? 들어가 보고 재미나면 지리산 쪽으로 깊이 들어가 볼 눈치더라. 그리고 나서 옥화는 또 그래도 그런 사람의 딸같이는 안 되지? 하였다. 개연이란 이름이었다. 성기는 잠자코 밥 숟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밥은 반도 먹지 않고 상을 물려버렸다. 이튿날 성기가 책전에 있으려니까 그 최장수 딸이 그의 점심을 이고 왔다. 집에서 장터까지래야 소리 지르면 들릴만한 거리였지만 그래도 전날 늘 이고 다니던 상돌 엄마가 있을 터인데 이렇게 벌써 처녀티가 나는 남의 큰애기더러 이런 사환을 시켜 미안하단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정작 그녀 쪽에서는 그러한 빛도 없이 그 꽃송이같이 화한 두 눈에 웃음까지 담은 채 그의 발에 밥 함지를
공손스레 놓고는 떡과 엿과 참외들을 팔고 있는 음식점 쪽으로 곧장 눈을 팔고 있었다. 상도럼만 어디 갔는디? 성기는 개연의 그 아리따운 두 눈에서 흥건한 즐거움을 가슴으로 깨달으며 그러나 고개는 엉뚱한 방향으로 돌린 채 차라리 거칠은 음성으로 이렇게 물었다. 손님이 마루에 가득 찼는디 상돌엄마가 혼자서 바삐 서두님께 어머니가 지더러 갖고 가라 했어요. 그동안 거의 입을 열어 말하는 일이 없었던 개연은 성기가 묻는 말에 의외로 생경한 전라도 쪽 토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 갸냘프고 갸름한 어깨와 목하며 어디서 그렇게 힘차고 괄괄한 음성이 울려나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한 줌이나 될 듯한 가느다란 허리와 호리호리한 몸매에 비하여 발달된 팔다리와 토실토실한 두 손등과 조그맣게 도톰한 입술을 가진 탓인지도 몰랐다. 개연아, 오빠 세숫물 놔드려라. 이튿날 아침에도 옥화는 상돌엄마를 부엌에 둔 채 역시 개연에게 성기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 세숫물을 놓는 일뿐 아니라 숭늉 그릇을 들고 다니는 것이나 밥상을 차려오는 것이나 수건을 찾아주는 것이나 성기에 따른 시중은 모조리 그녀로 하여금 들게 하였다. 그리고는 아이가 마음이 컴컴치 않고 인정이 있고 얄미운 데가 없어. 옥화는 자랑삼아 이런 말도 하였다. 저희 아버지는 웬일인지 반 억지 비슷하게 거저 곧장 나만 믿겠다고 아주 양딸처럼 나한테다 맡기고 싶은 눈치더라만. 옥화는 잠깐 말을 끊어서 성기의 낯빛을 살피고 나서 다시 그래 너한테도 말을 들어봐야겠고 해서 거저 대강 들을 만하고 있었잖냐. 언제 한번 데리고 가서 칠불 구경이나 시켜줘라 하는 것이 흡사 성기의 동의를 구하는 모양 같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옥화는 개연의 말을 옮겨 굴에 있는 저희 집이래야 굴의 읍에서 외따로 떨어진 무슨 산기슭 밑에 이웃도 없이 있는 오막살인가 보더라고도 하였다. 그럼 살림은 어쩌고 나왔을까? 살림이래야 그까짓건 뭐 방문에 자물쇠 채워두면 그만하냐? 하지만 그보다도 나그네길에 데리고 나선 개연이가 걱정이지. 이러한 옥화의 말투로 보아서는 최장수 영감이 화개골에서 나오는 대로 개연을 아주 양딸로 정해둘 생각인 듯이도 보였다. 다만 성기가 꺼릴까 보아 이것만을 저어하는 눈치 같았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옥화는 성기더러 장가를 들라고 권했으나 그는 응치 않았고 집에 술 파는 색시를 몇 차례나 두어도 보았지만 색시 쪽에서 간혹 성기에게 말썽을 내인 적은 있어도 성기가 색시에게 그러한 마음을 두는 일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어. 이러한 일들로 해서 이번에도 옥화는 그녀로 하여금 성기의 미움이나 받지 않게 할 양으로 그녀의 좋은 점만 이야기하는 듯한 눈치 같기도 하였다. 아랫집 실과 가게에서 성기가 집신 한 켤레를 사들고 오려니까 옥화는 비죽이 웃는 얼굴로 막걸리 한 사발을 그에게 떠주며 오늘 날씨가 너무 덥지 않냐고 하였다. 술 걸을 때 누구에게나 맛배기 떠주기를 잘하는 옥화였다. 개연이는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개연아, 너도 빨리 나와. 목마를 텐데 미리 좀 마시고 가거라. 옥화는 방을 향해서도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항라적삼에 가는 삼배치마를 갈아입고 나오는 개연은 그 선연한 두 눈의 흰자위, 검은자위로 인하여 물에 어리인 한 송이 연꽃이 떠오르는 듯 하였다. 꼭 20회 전에 내가 입었던 거다. 옥화는 유감한 듯이 개연의 옷맵시를 살펴주며 말했다. 어제 꺼내서 품을 좀 주여놨더니만 청승슬이 맞는구나.
보기보단 품을 여간 많이 입지 않는다. 이엔. 자, 얼른 마셔라. 오빠 있음 무슨 내외할 사이냐? 그러자 개연은 웃는 얼굴로 술잔을 받아들고 방으로 들어가 마시고 나오는 모양이었다. 성기는 먼저 수양 버드나무 밑에 와서 새 신발에 물을 축이었다. 개연이도 곧 뒤를 따라 나섰다. 어저께 성기가 칠부람까지 책값 수긍 관계로 좀 다녀올 일이 있다고 했더니 옥화가 그러면 개연이도 며칠 전부터 산나무를 캐러 간다고 벼르는 중이고 또 칠부람 구경은 어차피 한번 시켜주어야 할 게고 하니 이왕이면 좀 데리고 가자겠느냐고 하였다. 성기는 가슴도 좀 뛰고 그래서 나무를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 싫다고 했더니 너더러 누가 나물까지 캐라느냐고 앞에서 길만 끌어주면 되잖느냐고 우겨 기승한 어머니에게 성기는 더 항변을 못하고 말았던 것이다. 성기는 처음부터 큰 길을 버리고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숲을 속 산길을 돌아가기로 하였다. 원체가 지리산 밑이요. 또 나뭇길도 본디부터 똑똑히 나 있지 않은 곳이라 어려서부터 자라난 고장이라고는 하지만 우르르한 수풀 속에서 성기는 몇 번이나 길을 잃은 채 헤매곤 하였다. 쳐다보면 위로는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은 산봉우리요. 내려다보면 발 아래는 바다같이 뿌연 수풀 뿐. 그 위에 흰 햇살만 물줄기처럼 내리퍼붓고 있었다. 머루, 달에, 으름은 이제 겨우 파랗게 메아리 쳐있고 가지마다 새빨간 복분자, 오디는 오히려 철이 겨운 듯한 머리 까맣게 먹물이 돌았다. 성기는 제 손으로 다듬은 퍼런 아가위 나무 가지로 앞에서 칡덩굴을 헤쳐가며 가고 있는데 개연은 뒤에서 두릅을 꺾는다, 딸기를 딴다 하며 자꾸 혼자 처지곤 하였다. 빨리 오지 않고 뭘 하나? 성기가 걸음을 멈추고 서서 나무라면 개연은 딸기를 따다 말고 드릅을 꺾다 말고 그 조그맣고 도톰한 입술을 꼭 다물고는 뛰어오는 것인데 한참만 가다 보면 또 뒤에 떨어지곤 하였다. 아이고 뭐니 어쩔 거나. 갑자기 뒤에서 개연이가 소리를 질렀다. 돌아다 보니 떡갈나무 위에서 가지에 치맛자락이 걸려있다. 하필 떡갈나무에는 무엇하러 올라갔을까고 곁에 가 쳐다보니 개연의 손이 닿을 만한 위치에 그 아래쪽 딸기나무 가지가 넘어와 있다. 딸기나무에는 가시가 있고 또 비탈해서 있어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 딸기나무와 가지가 서로 얽힌 떡갈나무 쪽으로 올라간 모양이었다. 몸을 구부려 손으로 치맛자락을 벗기려면 간신히 잡고 서 있는 윗가지에서 손을 놓아야 하겠고 손을 놓았다가는 당장 나무에서 떨어질 형편이다. 나무 아래서 쳐다보니 활짝 걷어올린 배치마 속에 정강마루가지를 채 가루지 못한 짤막한 배고이가 훤한 햇살을 받아 그 안의 뽀얀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성기는 짚고 있던 생나무 지팡이로 치맛자락을 벗겨주려 하였으나 지팡이가 짧아서 그렇겠지만 제 자신도 모르게 지팡이 끝은 개연의 그 발그스레하고 매초로움한 종아리만을 자꾸 건드리고 있었다. 아이 싫어. 나무에서 떨어진단께. 개연은 소리를 질렀다. 게다가 마침 다람쥐란 놈까지 한 마리 달의 넌줄 위로 타고 와서 지금 막 개연이가 잡고 서 있는 떡갈나무 가지 위로 건너뛰려 하고 있다. 아, 곧 떨어진단께. 그 막대로 저 다람이나 때려줬으면 쓰겄는디. 개연은 배 아래를 거진 햇살에 훤히 드러내인 채 있으면서도 달의 넌줄 위에서 이쪽을 건너다 보고 그 요망스러운 턱주가리를 쫑긋거리고 있는 다람쥐가 더 안타까운 모양으로 또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 요놈의 다래미가? 성기는
같은 나무 밑둥지에까지 올라가서야 겨우 개연의 치맛자락을 벗겨주고 그러고는 막대로 다시 조금 전에 다람쥐가 앉아있던 달의 넌출도 한번 툭 쳤다. 이 소리에 놀랐는지 산비둘기 몇 마리가 푸드득 하고 아래쪽 머루 넌출 위로 날아갔다. 샘물이 있어야 쓰겄는디. 개연은 치맛자락을 걷어올려 이마에 땀을 씻으며 이렇게 말했다. 모롱이를 돌아 새로운 산줄기를 탈 때마다 연방 더 우악스러운 맷불이요. 어두운 수풀을 지나 환하게 열린 하늘을 내다볼 때마다 바다같이 질펀한 골짜기에 차 있으니 머루 달의 넌출이요. 딸기 칠극의 햇덩굴이다. 산속으로 들어갈수록 여기저기서 난장판으로 뻐꾸기들은 울고 이따금씩 낄낄거리고 고를 건너 날아가는 꽝 울음소리마저 야지의 가을벌레 소리 듣는 듯 신산을 더했다. 해는 거진 하늘 한가운데를 돌아 바야흐로 머리에 불을 끼얹고 어두운 숲 그늘 속에는 해삼 같은 시커먼 달팽이들이 허연 진물을 토한 채 땅에 붙어 늘어졌다. 햇살이 따갑고 땀이 흐르고 목이 마를수록 성기들은 자꾸 넌출 속으로만 들짐승들처럼 파묻히었다. 나무딸기, 덤불딸기, 산복숭아, 아가위, 오디, 손에 닿는 대로 따서 연방 입에 가져가지만 입에 넣으면 눈 녹듯 녹아질 뿐 떨쩍지근한 침을 삼키면 그만이었다. 간혹 이에 걸린다는 것이 아직 익지 않은 산복숭아, 아가위 따위인데 빨리 녹은 침물로는 그 쓰고 떫은 보레까지 묻어졌다. 먹을수록 목이 마른 딸기를 개연은 그 새파란 산복숭아 섞은 둥그런 측잎으로 하나 가득 따서 성기에게 주었다. 성기는 두 손바닥 위에다 그것을 받아서는 고개를 숙으려 물을 먹듯 입을 내어 먹었다. 먹고 난 측잎은 아무렇게나 넌출 위로 던져버린 채 측넌출이 담뿍 감겨있는 달의 덩굴 위에 비스듬히 등을 데이고 누웠다. 개연은 두 번째 또 측잎의 것을 성기에게 주었다. 성기는 성가신 듯이 그냥 비스듬히 누운 채 그것을 그대로 입에 들이부어 한입 가득 물고는 나머지를 그냥 넌출 위로 던졌다. 그리고 그는 곧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세 번째 측잎에다 딸기알 머루알을 골라놓은 개연은 그러나 성기가 어느덧 잠이 들어 있음을 보자 아까 성기가 하듯 하여 이번엔 제가 먹어치웠다. 참 잘도 잔단께. 개연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자기도 달의 덩굴에 등을 대이고 비스듬히 들어 누워 보았으나 곧 재채기가 났다. 목이 몹시 말랐다. 배도 고팠다. 갑자기 뻐꾸기 소리가 무서웠다. 덩굴 속에는 샘물이 없는가? 개연은 덩굴을 헤치고 한참 들어가다 문득 모과나무 가지에 이리저리 얽히고 주렁주렁 열린 으름 덩굴을 발견하였다. 이것이 이거 있음 쓰겄는디. 개연은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직도 파란 오이를 만지듯 단단하고 우들우들한 으름을 제일 큰 놈으로만 세 개를 골라 따주였다. 그리하여 한나절 동안 무슨 열매든지 손에 닿는 대로 마구 따 입에 넣고 나던 버릇으로 부지중 입에 가져가 한번 덥석 물어 떼었더니 이내 비릿하고 떡직스레한 풀 같은 것이 입에 하나 가득 끼었다. 아, 풋내나! 개연은 입안에 것을 뱉고 나서 성기 곁으로 갔다. 해는 벌써 점심때도 겨운 듯 갈증과 함께 시장기도 들었다. 일어나 샘물 찾아 가장께. 개연은 성기의 어깨를 흔들었다. 성기는 눈을 떴다. 개연은 당황하여 쥐고 있던 새파란 으름 두 개를 성기의 코끝에 내어 밀었다. 성기는 몸을 일으켜 그녀의 둥그스름한 어깨와
목덜미를 껴안았다. 그리고는 입술이 포개졌다. 그녀의 조그맣고 도톰한 입술에서는 한나절 먹은 딸기, 오디, 산복숭아, 얼음들의 달짝지근한 풋내와 함께 황토 흙을 찌는 듯한 향긋하고 고소한 고기 냄새가 느껴졌다. 까악까악 하고 난데없는 가마귀 한 마리가 그들의 머리 위로 울며 날아갔다. 칠불은 아직 멀지라. 개연은 다리동 굴에 걸어두었던 점심을 벗겨들었다. 화개골로 들어간 최장수 영감은 보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떠날 때 한 말도 있고 하니 지리산 속으로 아주 들어간 모양이라고 오카와 개연은 생각하고 있었다. 산중에서 아주 여름을 내시는갑네. 오카는 가끔 이런 말도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끈기 있게 이야기책을 들고 앉곤 하였다. 개연의 약간 구성진 전라도 지방 토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맑고 철량한 노래조를 띄어왔다. 그동안 오카와 개연의 사이에 생긴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오카와 개연이 왼쪽 귓바퀴 위에 있는 조그만 사막의 한계를 발견한 것쯤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머리를 빗어 따아주고 있던 오카는 갑자기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찬빛 쥔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어머니, 왜 그리요? 개연이 놀라 물었으나 오카는 그녀의 두 눈만 멀거니 바라보고 있을 따름 말이 없었다. 어머니, 왜 그러시오? 개연이 또 한 번 물었을 때 오카는 겨우 정신이 돌아오는 듯 긴 한숨을 내쉬며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다시 빗질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개연은 속으로 이상한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오카에게 다시 더 케어 물을 도리도 없었다. 이튿날 오카는 악양에 볼일이 좀 있어 다녀오겠노라면서 아침 일찍이 머리를 빗고 떠났다. 성기는 큰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소나기가 왔다. 개연이가 밖에서 빨래를 걷어안고 들어오면서 어쩔 거나 어머니 비 만나시겠는디 하였다. 그녀의 치맛자락은 바깥의 신선한 비바람을 묻혀다 성기의 자는 낯을 스쳐주었다. 성기는 눈을 뜨는 결로 손을 뻗쳐 그녀의 치맛자락을 거머잡았다. 그녀는 빨래를 안은 채 고개를 획 돌이켜 성기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녀의 두 볼에 바약으로 조그만 보조개가 패이려 할 때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어머니 옷 다 젖었는지? 또 한 번 이렇게 말하며 개연은 마루로 나갔다. 성기는 어느덧 또 코를 골기 시작하였다. 성기가 다시 잠이 깨었을 때는 손님들이 마루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었다. 개연은 그들의 치닥거리를 해주고 있는 모양으로 부엌에서 명태랑 풋고추밖엔 안주가 없는디? 하고 소리가 났다. 나중 손님들이 돌아간 뒤 성기는 그녀더러 어머니 없을 땐 손님 받지 말라고 약간 볼멘 소리로 이런 말을 하였다. 하지만 오늘 해 넘김 이 술은 쉬어질 것인디 그냥 두면 어머니 오셔서 화내시지 않을 것이오? 개연은 성기에게 타이르듯이 이렇게 말했다. 조금 뒤 그녀는 다시 웃는 낯으로 성기 곁에 다가서며 오빠, 날 명경 하나만 사주시오. 동그란 놈이 꼭 한 개만 있었으면 쓰겄는디 하였다. 이튿날이 마침 장날이라 성기는 점심을 가지고 온 그녀에게 미리 사두었던 조그만 면경 하나와 찰떡을 꺼내주었다. 아이고 머니. 면경과 찰떡을 보자 개연은 놀란 듯이 소리를 질렀다. 그녀는 그 꽃같은 두 눈에 웃음을 담뿍 담은 채 몇 번이나 면경을 들여다보곤 하더니 그것을 품속에 놓고는 성기가 점심을 먹고 있는 곁에 돌아앉아 어느덧 짝짝 소리까지 내며 찰떡을 먹고 있었다. 성기는 남이 보지 않게
전 앞에 사람 그림자가 얼씬할 때마다 자기의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서 그것을 가리워 주었다. 딴은 떡뿐 아니라 참외고 복숭아고 여시고 육하고 일체 군 것을 유달리 좋아하는 그녀의 성미인 듯 하였다. 집 앞으로 혹 참외장수나 엿장수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 개연은 골무를 깊거나 바늘결에를 붙이다 말고 튀어 일어나 그것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멀거니 바라보며 석곤 하였다. 한 번은 성기가 절에서 내려오려니까 어머니는 어디 갔는지 눈에 띄지 않고 그녀만이 마루 끝에 걸터앉은 채 이웃 주막의 논팡이 하나와 더불어 함께 참외를 먹고 있었다. 성기를 보자 좀 무안스러운 듯이 얼굴을 약간 붉히며 곧 일어나 반가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 오빠! 그러나 성기는 그러한 그녀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대로 자기의 방으로만 들어가 버렸다. 개연은 먹던 참외도 마루 끝에 놓은 채 두 눈이 휘둥그레서 성기의 뒤를 따라왔다. 오빠, 왜? 응, 왜 그리요? 그러나 성기는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그녀가 두 팔을 성기의 어깨 위에 얹어 그의 목을 껴안으려 했을 때 성기는 맹렬히 몸을 비틀어 그녀의 팔을 뿌리치고는 돌연히 미친 것처럼 뛰어들어 따귀를 때리기 시작하였다. 처음 그녀는 오빠! 오빠! 하고 찡그린 얼굴로 성기를 쳐다보며 두 손을 내어밀어 그의 매질을 막으려 하였으나 두 차례, 세 차례 철썩철썩하고 그의 손이 그녀의 얼굴에 와닿자 방구석에 가 얼굴을 쿡 쳐박은 채 얼마든지 그의 매질에 몸을 맡기듯이 하고 있었다. 이튿날 장에 점심을 가지고 온 개연은 그 작고 도톰한 입술을 꼭 담은 채 말이 없었으나 그의 꽃같이 선연한 두 눈엔 어저께의 일에 깊은 적의도 원한도 품어있지 않은 듯 하였다. 그날 밤 그녀가 혼자 강가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성기는 그녀의 뒤를 쫓아나갔다. 하늘엔 별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으나 나무 그늘은 강가를 칠야같이 뒤덮어 있었다. 오빠! 개연은 성기가 바로 그녀의 곁에까지 왔을 때 일어나 성기의 턱 앞으로 바싹 다가들어서며 낮은 소리로 이렇게 불렀다. 오빠! 요즘은 어쩌자고 만날 절에만 놓 있는 것이여? 그 몹시도 굴곡이 강렬한 전라도 지방 토음이 이렇게 속삭이었다. 그 즈음 성기는 장을 보려 오는 날 이외에는 절에서 일체 내려오지를 않았다. 옥화가 악양 명도에게 갔다 소나기에 젖어 돌아온 뒤부터는 어쩐지 그와 그녀의 사이를 전과 달리 경계하는 듯한 눈치라 본래 심장이 약하고 남의 미움받기를 유달리 싫어하는 그는 그러한 어머니에 대한 노여움도 있고 하여 기어코 절에서 배겨내려 했던 것이었다. 이날 밤만 해도 개연의 물음에 성기가 무엇하고 대답도 채 하기 전에 개연아, 개연아 하는 옥화의 목소리가 또 어느덧 들려오고 있었다. 성기는 콧잔등을 찌푸리며 말을 하려다 말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아, 어머니도 어쩌면 저다지 야속할까. 성기는 갑자기 목이 뿌듯해졌다. 반딧불이 지나갔다. 개연은 돌 위에 걸터앉아 손으로 역귀 풀을 움켜잡으며 혼잣말같이 또 무어라 속삭이는 것이었으나 냇물 소리에 가려 잘 들리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일찍이 성기가 방 안으로 부엌으로 누구를 찾으려는 듯 기웃기웃하다가 좀 실망한 듯한 낯으로 그냥 절로 올라가고 말았을 때 그녀는 역시 이 역귀풀이 있는 냇물가에서 걸레를 빨고 있었던 것이다. 사흘 뒤에 성기가 다시 절에서 내려오니까 최장수 영감은 마루 위에서 막걸리를 마시고 있고 개연은 고개를 떨어버린 채 마루 끝에 걸터앉아 있었다. 머리를 감아 빗고 새옷, 새옷이래야 전날의 그 항라 적삼을 다시 빨아 다린 것을 갈아입고 조그만 보따리 하나를 곁에 두고
슬픔에 잠겨있던 계연은 성기를 보자 그 꽃같이 선연한 두 눈에 갑자기 기쁨을 띠며 허리를 일으켰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 순간 그 노기를 띤 듯한 도톰한 입술은 분명히 그들 사이에 일어난 어떤 절박하고 불행한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막걸리 사발을 들어 영감에게 권하고 있던 옥화는 성기를 보자. 계연이가 시방 떠난단다. 대번에 이렇게 말했다. 옥화의 말을 들으면 영감은 그날 성기가 절로 돌아가던 날 저녁 때에 돌아왔었더라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이니까 즉 어저께 영감은 그녀를 데리고 떠나려고 하는 것을 하루 더 쉬어가라고 만류를 해서 그래 오늘 아침엔 일찍이 떠난다고 이렇게 막 행장을 차려서 나서는 길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실상 모두 나중 다시 들어서 알게 된 것이었고 처음은 그저 쇠뭉치로 도련히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이 골치가 띵하며 전신의 피가 어느 한 곳으로 쫙 모이는 듯한 양쪽 귀가 머리 위로 쫑긋이 당기어 올라가는 듯한 혀가 목구멍 속으로 말려 들어가는 듯한 눈 언저리에 퍼런 불이 번쩍번쩍 일어나는 듯한 어지러움과 노여움과 조마로움이 한데 뭉치어 발끝에서 머리끝까지의 그의 전신을 어디로 휩쓸어 가는 듯만 하였다. 그는 지금껏 이렇게까지 그녀에게 마음이 가 있어 떨어질 수 없게 되었으리라고는 너무도 뜻밖이었다. 그것이 이제 영원히 헤어지려는 이 순간에 와서야 갑자기 심지에 불을 켜듯 확 타오를 마련이던가 하는 것이 자꾸만 꿈과 같았다. 자칫하면 체면도 염치도 다 놓고 엉엉 울음이 터질 것만 같이 목이 징징 우는 것을 그러는 중에서도 이 얼굴을 어머니에게 보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식에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마루 끝에 궁둥이를 찢듯 털썩 앉아버렸다. 아들이 참 잘생겼소. 영감은 분명히 성기를 두고 하는 말인 모양이었다. 그러나 성기는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지 않은 채 그들에게 무슨 적이나 품은 듯이 앉아있었다. 옥화는 그동안 또 성기에게 역시 그 최장수 영감의 이야기를 전해 들려주고 있는 모양이었다. 지리산 속에서 우연히 옛날 고향 친구의 아들이 된다는 낯선 젊은이 하나를 만났다. 그는 영감의 고향인 여수에서 큰 공장을 경영하는 실업가로 지리산 유람을 들어왔다가 이야기 끝에 우연히 서로 알게 되었다. 그는 영감에게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살자고 했다. 영감은 문득 고향 생각도 날 겸 그 청년의 도움으로 어떻게 형편이 좀 될 것 같이도 생각되어 그를 따라 여수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오는 길이라. 옥화가 무엇하고 한참 하는 이야기는 대개 이러한 의미인 듯 하였으나 조마롭고 어지럽고 노여움으로 이미 두 귀가 멍멍하여진 그에게는 다만 벌떼처럼 무엇이 왕왕거릴 뿐 아무것도 분명히 들리지 않았다. 막걸리 맛이 어찌나 좋은지 배가 부르단께. 그동안 마지막 술잔을 들이키고 난 영감은 부채와 지팡이를 집어들면 이렇게 말했다. 여수 쪽으로 가시게 되면 영영 못 보게 되겠구만요. 옥화도 영감을 따라 일어서며 이렇게 말했다. 사람 일은 누가 알간디? 2년 있으면 또 볼 터이지. 영감은 커다란 미투리에 발을 끼며 말했다. 아가, 잘 가거라. 옥화는 계연이 조그만 보따리에다 돈이 든 꽃주머니 하나를 정표로 넣어주며 하직을 하였다. 계연은 애걸하듯 호소하듯한 붉은 두 눈으로 한참 동안 옥화의 얼굴을 쳐다보고만 있었다. 또 오너라. 옥화는 계연의 머리를 쓸어주며 다만 이렇게 말하였고 그러자 계연은 옥화의 가슴에다 얼굴을 묻으며 엉엉 소리를 내어 울기 시작하였다. 옥화가 그녀의 그 물결같이 흔들리는 둥그스름한 어깨를 쓸어주며 그만 울어. 아버지가 저기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음성도 이젠 아주 풀이 죽어 있었다. 그럼 편히 계시오. 영감은 옥화에게 하직을 하였다. 할아버지, 거기 가보시고 살기 여의찮거든 여기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삽시다. 옥화는 또 한 번 이렇게 당부하는 것이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개연은 이미 시뻘겋게 된 두 눈으로 성기의 마지막 시선을 찾으며 하직 인사를 했다. 성기는 개연의 이 말에 꿈을 깬 듯 마루에서 벌떡 일어나 개연의 앞으로 당황히 몇 걸음 어뜩어뜩 걸어오다간 돌연히 다시 정신이 나는 듯 그 자리에 화석처럼 발이 굳어버린 채 한참 동안 장승같이 개연의 얼굴만 멍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오빠, 편히 사시오. 이렇게 두 번째 하직을 하는 순간까지도 개연의 그 시뻘건 두 눈은 역시 성기의 얼굴에서 그 어떤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을 기다리는 것이었고, 그러나 성기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릴 뻔하던 것을 겨우 버드나무 가지를 움켜잡을 수 있었을 뿐이었다. 개연의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은 옥화와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듯이 성기의 얼굴만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으나 버드나무에 몸을 기대인 성기의 두 눈엔 다만 불꽃이 활활 타오를 뿐 아무런 새로운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다. 오빠, 편히 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마지막 목소리를 남기고 돌아선 개연의 저만치 가고 있는 항라적삼을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속에 성기는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 경칩도 다 지나 청명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까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여 나랑 같이 살겠냐?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최장수 영감은 36회 전 남사당을 꾸며와 이 화계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개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동정하노라면서 자기의 왼쪽 귓바퀴 위의 같은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회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찟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이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나 보듯이 재줄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일륜이 있는 뒤 어찌겠냐. 그리고 부디 애미 야속타구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이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도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쩌라냐? 너 좋을 대로 해라.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들어 누워버렸다. 그리고 나서 한 달포나 넘어 지난 뒤였다.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자꾸 내려오는 이른 여름이 어느 장날 아침이었다. 두루표에 막걸리 한 사발을 쭉 들이키고 난 성기는 옥화더러. 어머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주 하였다. 옥화는 갑자기 무엇으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지도 다시 한 보름이나 지나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들가지엔 햇빛이 젖어 흐르는 아침이었다. 새벽녘에 잠깐 가는 비가 지나가고 날은 다시 유달리 맑게 개인 화개장터 삼거리길 위에서 성기는 그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다.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 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질끈 동여매고 난 성기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옆판을 걸방에서 느직하게 엉덩이 즈음에다 걸었다. 윗목 판에는 새하얀 가랑엿이 반 넘어 들어있었고 아랫 목판에는 팔다 남은 이야기책 몇 권과 간단한 박물이 좀 들어있었다. 그의 발 앞에는 물과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 있었으나 화개골 쪽엔 처음부터 등을 지고 있었고 동남으로 난 길은 하동, 서남으로 난 길이 구례. 작년 이맘때도 지나 그려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최장수 영감과 함께 넘어간 산모퉁이 고갯길은 퍼붓는 햇빛 속에 지금도 하동 장터 위를 굽이돌아 구례 쪽을 향했으나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다. 그리하여 그의 발은 구례 쪽을 등지고 해동 쪽을 향해 천천히 옮겨졌다. 한 걸음, 한 걸음 이 발을 옮겨놓을수록 그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어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서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막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져 갈 무렵 하여서는 육자배기 가락으로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김동리의 영마였습니다. 이 작품은 영마살로 표상되는 동양적이며 한국적인 운명관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민족적인 소재를 통하여 토속적인 삶과 그 운명이 시적으로 승화된 작품으로서 김동리의 초기 대표작 중의 하나입니다. 운명을 거스르고 벗어나보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만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옥화와 성기를 보면서 과연 인간은 운명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다소 철학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Mr. 방 최만식. 주인과 나그네가 한 가지로 술이 거나하니 취하였다. 주인은 미스터 방, 나그네는 주인의 고향 사람 백주사. 주인 미스터 방은 술이 거나하여 감에 따라 그러지 않아도 이 즈음 의기 자못 양양한 참인데 거기다 술까지 들어간 판이고 보니
가뜩이나 기운이 불끈불끈 솟고 하늘이 바로 돈장만한 것 같은 모양이었다. 네, 참 뭐 흰말이 아니라 참 거칠 것 없어, 거칠 것. 흥, 어느 놈이, 아 어느 놈이 날 뭐라고 하며 날 괄시울 놈이 어딨어, 지금 이 천지에. 흥, 참 어림없지, 어림없어. 누가 옆에서 저를 무어라고들 하며 괄시를 한단 말인지. 공연히 연방 그 툭 튀어나온 눈방울을 부리부리, 왼편으로 30도는 넉넉 비뚤어진 코를 벌심벌심 해가면서 그래 쌓는 것이었다. 네, 참 이래봬도, 응, 동양삼국 물 다 먹어본 방산복이우. 통을 못하나 이럴 못하나 영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하다가 생각난 듯이 맥주컵을 들어 벌컥벌컥 단숨에 다 마신다. 그리고는 시꺼먼 손등으로 입술을 쓱, 손가락으로 김치 쪽을 늘름 한 점. 그러던 버릇이 미스터 방이요, 신사요, 방선생으로도 불리어지는 시방도 무심중 절로 나와 손등으로 입술의 맥주 거품을 쓱 씻고 손가락으로 나조기 한 점을 집어다 우두구둑 씹는다. 술은 참 맥주가 수림낸다. 어느 놈이 만일 무어라고 시비를 하거나 괄시를 한다면 당장 그 나조기를 씹듯이 우두구둑 잡아 씹기라도 할 듯이 괄괄하던 결기가 그러다 벼랑간 어디로 가고서 이번엔 맥주 추앙이 나오던 것이다. 술도 미국 사람 내가 문명했죠. 죄선 사람은 안직도 멀었어. 멀고 말고 아직도 멀었지. 주위 상호의 대추씨만한 얼굴에 앙상한 노랑수염 백주사가 병을 들어 주인이 빈 컵에다 따르면서 그렇게 맞장구를 쳐 보비위를 한다. 아, 백상도 좀 두슈. 난 과해. 괜히 그러셔. 백상 주량을 다 아는데 만난 진 오랬어도. 다 젊었을 적 말이지. 지금은. 올해 참 몇이시지? 갑술생 48 아닌가? 그럼 나보담 11살 위시군. 그래도 백상은 안 늙으신 심이야. 하하하하. 안 늙는 게 다 무언가. 머리 싱글보게. 건 조백이시지. 백주사는 흔연히 수작을 하면서 내색은 아니하나 어심엔 미스터 방이 괘씸하기 짝이 없었다. 향리의 예법으로 10년장이면 절하고 배워야 한다. 무릎 꿇고 앉아야 하고 말은 깍듯이 공대를 해야 한다. 그 앞에서 주초가 당치 않고 막부득이한 경우면 모로 앉아 잔을 마셔야 한다. 그런 것을 마치 제 연갑 친구나 타관 나그네에게나 하는 것처럼 백상이니 슬두슈 조백이시지 하고 말버릇이 고약해 발 개키고 앉아서 정면하고 술을 먹어 담배 뻐끔뻐끔 피워 이런 괘씸할 도리가 없었다. 또 나이도 나이러니와 문벌이나 지체를 가지고 논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래 보여도 나는 3대조가 진사를 하였고 그 첩지가 시방도 버젓이 있다. 5대조가 호조판서를 지냈고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7대조가 영의정을 지냈고 역시 족보에 그렇게 분명히 올라있다. 이런 명문 거족의 집안이었다. 또 내 12촌이 XX군수요. 그 12촌의 아들이 만주국 XX현 XX촌 촌장이요 하였다. 또 그리고 시방은 원수의 독립인지 막덕인지 때문에 다 그렇게 되었다지만 아무튼 두 달 전까지도 어느 놈 그 앞에서 기침 한번 크게 못하던 백부장 훈팔 등의 XX경찰서 경제계 주임이던 백부장의 어르신네 이 백주사가 아닌가. 두 달 전 그때만 같았어도 이놈
하고 호통을 하여 당장 물고를 내렸만 그 좋은 세상이 어디로 가고 이 지경이란 말인지 몰랐다. 하여튼 그만 지나 혼란스러운 백두사에다 대면 미스터 방의 근지야 아주 보잘것이 없었다. 미스터 방의 증조가 탁원에서 떠들어온 명색 없는 사람이었다. 그 조부가 고을에 아전을 다녔다. 그 아비가 집신장수였다. 70에 고로롱 고로롱 아직도 살아있지만 시방도 집신 곱게 삼기로 고을에서 첫째 가는 방첨지가 바로 그였다. 그리고 이 방산복이는 먹고 자고 꿍꿍 일하고 자식새끼 만들고 할 줄밖에 모르는 상일꾼 농부였었다. 그러나마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로 이 집 저 집 살고 다니는 코삐뚤이 삼복이었다. 물론 낯놓고 기억자도 못거리는 판무식이었다. 상일꾼일 바엔 남의 세토, 소장, 마직이라도 얻어 제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30을 바라보도록 남의 집 머슴살이만 하고 다니던 코삐뚤이 삼복이가 하루아침 무슨 생각이 났던지 돈벌이를 간답시고 조속이 간대없는 부모에다가 처자식 떠맡기고는 훌쩍 일본으로 떠나버렸다. 그것이 12회전. 떠난 지 7, 8년을 별반 신통한 벌이도 못하는지 돈 한 푼 보내는 싹도 없더니 하루는 느닷없이 중국 상해에 와있노라 기별이 전해져 왔다. 그리고는 감감 소식이 없다가 3년 만에 푸뜩 고향에 돌아왔다. 10여 년을 저희 말 맞다나 동양 삼국 물 골고루 먹고 다녔으면서 별로의 때가 벗은 것도 없어 보이고 행색은 헤어진 양봉 누더기에 볼 꿰어진 구두짝을 꿰고 들어서는 모양이 군데군데 김질은 하였으나 빨아다린 무명 고의 적삼을 입고 고향을 떠날 적보다 차라리 초라한 것 같았다. 늙은 어미 아비와 젊은 가속이 뼈품으로 버는 것을 얻어먹으며 굶으며 하면서 한 1년 빈둥거리고 놀더니 저기 회심이 들었는지 이번엔 처자식 데리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현저동 비탈의 다 찌부러진 행랑방을 얻어 살면서 처음 1년은 용산 있는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 다니며 입에 풀칠을 하였고 이 동안 그는 상해에서 귀로 익힌 토막 영어가 조금 더 진보되었고 다시 1년이나는 그건 역시 상해에서 익힌 것을 미천삼아 구두직공으로 구두방을 다니며 그럭저럭 살았고 그러다 일본이 싸움에 지느라고 구두를 너무 해트려 가죽이 동이 나서 구두방이 너나 없이 문을 닫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번엔 괴짝 한 개 짊어지고 신기료 장수로 나서고 말았다. 골목골목 돌아다니며 혹은 종로 복판의 행길에 가앉아 신기료 장수를 하자니 자연 서울 온 고향 사람의 눈에 종종 뜨일 밖에. 소식이 고향에 퍼지자 누구 한 사람 칭찬은 없고 저마다 빈정거리는 소리뿐이었다. 일본으로 천국으로 10여 년 타국바람 쏘이고 온 놈이 겨우 고거야? 부전 자전이로구먼. 아범은 집신장수, 자식은 구두 입는 장수. 아마 신발 명당에다 무덤을 썼든감. 이렇듯 근지는 미천하고 속에 든 것 없고 가랑이가 찢어지게 가난하고 생활하는 것이 고작 거리에 앉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헤어지고 고린내 나는 구두짝 꿰매어주고 징박아주고 닦아주고 하는 천업이고 하던 그 코삐뚤이 삼복이었었다. 흥, 개구리가 올챙이 쩍을 못 생각한다더니 발칙한 놈, 고얀 놈. 백두산은 생각하자니 속으로 이렇게 분개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일변으로는 그러던 코삐뚤이 삼복이가 그야말로 선영이 명당에 들었단 말인지 무슨 조화를 지녔단 말인지 불과 몇 달지간에 이렇게 훌륭이 되고 부자가 되고
미스터 방인지, 구리다 방인지가 되고 하여 가지고는 가진 호강 다하며 천하에 무설 것이 없고 기광이 나서 막 이러니 한편 생각하면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한 안타깝기도 하였다. 사람의 운수란 참 모를 일이야. 백두산은 속으로 절절히 이렇게 탐복도 아니치 못하였다. 콧빛들이 삼복의 이 눈부신 발신은 그러나 백두사가 희한히 여기는 것처럼 무슨 명당바람이 났다거나 조화를 지녔다거나 그런 신기한 곡절이 있는 바가 아니오. 지극히 간단하고도 수월한 것이었었다. 다못 몸에 지닌 재주 가운데 총기가 좀 좋아서 일찍에 영어마디나 익힌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일종의 특수조건이 없던 바는 아니지만 1945년 8월 15일 역사적인 날 이날도 신기료 장수 방삼복은 종로의 공원 건너편 응달에 앉아서 구두징을 박으면서 해방의 날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삼복은 감격한 줄도 기쁜 줄도 모르겠었다. 지나가는 행인이 서로 모르던 사람끼리면서 덤쑥 서로 껴안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것이 삼복은 속을 모르겠고 차라리 쑥스러 보일 따름이었다. 몰려닿는 군중이 오히려 성가시고 만세 소리가 귀가 아파 이마살이 찌푸려질 지경이었다. 몰려다니고 만세를 부르고 하기에 미쳐 날뛰느라고 정신이 없어 손님이 없어 손님은 부쩍 줄었다. 우랄지 독립이 배부른가? 이렇게 그는 두렁거리면서 반감이 솟았다. 2, 3일 지나면서부터야 삼복에게도 삼복에게다운 해방의 혜택이 나누어졌다. 10전이나 15전에 박아주던 징을 50전을 받아도 눈을 부라리는 순사를 볼 수가 없었다. 순사가 없어졌다면야 활개를 쳐가면서 무슨 짓을 하여도 상관이 없고 무서울 것이 없던 것이었었다. 오라, 그렇다면 독립도 할 만한 건가 보다. 삼복은 징 10개를 박아주고 5원을 받아 넣으면서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삼복은 다시금 해방을 저주하여야 하였다. 삼복이 저 혼자만 돈을 더 받으며 더 받아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첫째, 도가들이 제 맘대로 재료값을 올리던 것이었었다. 징, 가죽, 고무, 실, 모두가 5곱, 10곱 비싸졌다. 그러니 신기료 장수는 손님한테 아무리 비싸게 받는 데짜 재료를 비싼 값으로 사야 하니 결국 도가만 살찌울 뿐이지 소득은 전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옛병헐. 그놈의 경제겐 다 어디로 가 돼졌어? 독립은 우라진다고 독립을 한담. 석양 때 신기료 괴짝 어깨에 맨 채 홧김에 막걸리 청으로 들어가 서너 사발 들이켜고는 그는 이렇게 개걸거렸다.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서울 거리는 미국 병정이 꼬마 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그 미국 병정들이 거리를 구경하면서 혹은 물건을 사려면서 말이 서로 통하지를 못하여 답답해하는 양을 보고 삼복은 무릎을 탁 쳤다. 그러나 슬플진저 때국과 땀에 찌든 이 누더기를 걸치고는 가망이 없을 말이었다. 무슨 도리가 없을까? 반일을 국리를 하다가 정오 때에야 한 줄기 서광을 얻었다. 총총히 집으로 돌아가 마누라를 시켜 구두 고치는 연장 일습과 재료 남은 것에다 이불이며 헌옷까지 해서 한 짐을 동네 아는 가게에다 맡기고는 한 달 기한으로 돈 100원을 서푼 변으로 취해오게 하였다. 그 돈 100원을 가지고 삼복은 흔한 넉마전으로 가서 100원 돈이 꼭 차는 한도까지에 양복이란 명색 한 벌과 모자를 샀다.
신발은 부득이, 안방 사람의 병정구도 사시는 것을 이 다음 창갈이 거저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닷새만 제 것과 바꾸어 신기로 하였다. 이튿날 아침 늦지감치 새로 장만한 헌 양복 헌 모자에 헌 구두로서 괴짝 맨 신기료 장소보다는 제법 말쑥하여진 차림을 차리고 막 나서려는데 간밤부터 통통 부어가지고는 시중도 말대꾸도 잘 아니하던 애꾸쟁이 마누라가 와락 양복 뒷자락을 움켜쥐고 늘어진다. 바른대로 돼요. 이게 벼랑간 미쳤나? 요 망나나 반해가지고는 이렇게 하고 찾아가는 고년이 어떤 년이야? 응? 속을 모르거든 밥값을 내지 말랬어. 요 맹추야. 날 죽이고 가지. 거점 못 가. 인연아, 너 이랬단 내 인젠 돈 벌면 정말 처벗는다. 오냐 잘한다. 날 죽여라 날. 아, 이 우라 줄일 때를 앵길려니. 한 주먹 보기 좋게 갈기어 넘어뜨리고는 찌부러진 오두막집을 나서 종로로 향을 잡았다.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질 수도 있다고 삼복은 종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연후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이라야 할 것이었다.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연후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채 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가 섰다. 미국 장교는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스러워 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How much?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영감은 30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웃거리면서 다시금 하우머치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 시고라고 삼복이가 나지기 더티 원 하여 주었다. 획 돌려다 보더니 오,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그러하는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내 통역이 되어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했다. 이 자리에서 신기료 장수 콧빗둘이 삼복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15불 240원가량의 거진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 번은 탑골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란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00 years라고 대답하였다. 또 한 번은 경회루를 구경하면서 무엇하던 건물이냐고 물었다.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King drink wine and dance and sing with dancer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기생 데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란 뜻이었었다. 내가 보기엔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고 파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뇨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S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있기야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서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히 앉았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주었다.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만의 집에 치를 2원에 사주었다.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소희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였다. 그 공로의 정비례에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역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옮아오기는 S소희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었다. 위아래층을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런 저택이었다.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에선 잉어가 뛰놀고 하였다. 시방, 주객이 앉아 술을 마시는 방은 앞은 노대가 딸리고 햇볕 잘 들고 밝아서 여러 방 가운데 제일 좋은 방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벽에 그림 한 장 붙어 있는 바 아니오. 방에 알맞은 가구 한 벌 놓여 있는 바 아니오. 단지 방일 따름이어서 싱겁게 넓기만 하였다. 그렇지만 미스터 방은 실내의 장식 같은 것쯤 그다지 관심할 줄을 아직은 몰랐다. 처음엔 식물을 두었다. 그 다음엔 침모를 두었다. 그 다음엔 손심부름할 계집아이를 두었다. 하루에도 방선생을 찾는 이가 여러 패씩 있었다. 그들의 대개는 자동차를 타고 오고 인력거짜리도 흔치 않았다. 그렇게 찾아오는 그들은 결단코 빈손으로 오는 법이 드물었다. 좋은 양과자 상자 밑바닥에는 을에 따로이 뿌듯한 봉투가 들었곤 하였다. 미스터 방의 신기루 장수 코빗뚜리 삼보기로부터의 발신 경로란 이렇듯 심히 간단하고 순조로운 것이었었다. 주인 미스터 방이 백주사의 컵에다 술을 따르려고 병을 집어들다가 오이 기미코 하고 아래층으로 대고 부른다. 심부름 갔어요. 애꾸쟁이 마누라의 꼬챙이 같은 대답. 안주 어떻게 됐어? 글쎄 안주 시키러 갔어요. 증종 있지? 층계 밟는 소리가 나더니 퍼머넌트한 머리가 나오고 좁디좁은 이마에 이어서 애꾸눈이 나오고 분바른 얼굴이 나오고 원피스 입은 커다란 저통의 가슴이 나오고 마지막 비단 양말 신은 두리기둥 같은 두 다리가 나오고 한다.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들고 올라온 각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뜯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10,000원짜리다. 미스터 방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10,000원이야? 하고 소절수를 다다미 바닥에다 획 내던진다. 내가 아루? 우라질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10만원에 불아마타다 100만원 하나 냉겨 먹을 테문서. 그래, 겨우 돈 10,000원이야? 옌병할 자식. 내가 MP한테 말 한마디면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고서. 정종으로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하는 줄을 모르고서. 흥, 이 자식 경 좀 쳐봐라. 증종 따끈하게 대화. 날도 선선하고 하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두산은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백두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하여
8.15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세 곳 주재소와 두 곳 경찰서를 전근하여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만 원짜리 저금 통장과 만 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만 원어치가 넘는 여편네의 폐물과를 장만하였다.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 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XX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에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6통, 고무신 23켤레, 지카다비 8켤레, 빨래비누 3교짝, 양말 50타, 정종 13병, 설탕 한 부대, 이렇게 있었더란다. 만원어치 여팻네의 폐물과 만원어치의 옷감이며 비단과 만원짜리 저금통장은 그만두고 말이었다.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각도 못쓰게 산산 다 부시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첩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 집으로 도망해 왔다. 일변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굴고 자기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 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전하였다.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을 사 먹으면서 울적히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돈과 물건을 도로 다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은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없이 거니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양반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었다. 자세히 보니 뭐 길바닥에서 신기료 장수를 한다던 코빗뚜리 삼보기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네, 삼복입니다. 아, 건대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그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끄는 대로 끌려 온 것이었었다. 의표하며 집하며 식모에 친모에 계집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트여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소의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부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괴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않지 못하였다.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울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코빗뚜리 삼보기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그러니 여보게 미시다 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놈 냉기지 말고선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 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꿇어 앉히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지퍼고 세간 쳐부신 것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네, 내 재산 절반 논아주문세 절반 응? 여보게 미시다방 염려 마슈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 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맨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 고마우이. 백두산은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서연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덤쑥 잡는다. 백골 난망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슈.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그만 다 제발이유. 미스터 방은 그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쩍꿀쩍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었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빼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소위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려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었다. 에구머니 놀라 질겁을 하였으나 이미 배앗아진 양치물은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포로 내려쏟혀 웃으면서 쳐드는 S소희의 얼굴 정통에 가 촤르르. You devil!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희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벗은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상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해방 직후 제법 눈치 빠르게 행동한 덕분에 떵떵거리던 미스터 방은 다시 송산복으로 돌아가게 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미스터 방이 어떻게 되었을지가 참으로 궁금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작가가 살아있다면 이 이후의 이야기도 써달라고 부탁하고 싶단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냥 각자 우리가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기는 하겠지요. 각자 마음속에 뒷이야기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Cochin, Kang Sochon, Agi Abojike, Sesang in Aso, Chomro, Tangshin Liroke, Plobomida, Tangshini, Agi Abojiga Tengokachi, Nado, Ijen, Agi Omoniga Tuyosmida,
이렇게 나니 엄마는 나니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니 아버지는 지금 일선에서 싸우고 있는 군인입니다. 나니 엄마가 나니 아버지와 결혼한 것은 재작년 겨울. 1년이 지난 요즘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나니를 낳기 한 달 전, 나니 아버지는 휴가를 얻어 잠깐 다녀갔었습니다. 그때 나니 엄마에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준이라 하고 딸을 낳으면 이름을 난이라 지으라고 했습니다. 나니 엄마는 아기의 난 날과 시간과 그리고 아기의 모습을 낱낱이 아기 아버지께 보고하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100일이 되면 사진도 찍어 보낸다고 썼습니다. 나니 아버지한테서 답장이 오기도 전, 나니 엄마는 한 주일이 되기도 전에 또 편지를 썼습니다. 갓 나서는 전만 빨면 밤낮 없이 새근새근 잠만 자던 것이 차차 두 눈을 또록거린다는 둥,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제법 귀가 트여 깜짝깜짝 놀란다는 둥, 아기의 재주가 한 가지 늘 적마다 엄마는 아빠한테 편지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아기가 엄마를 쳐다보고 빵긋빵긋 웃기 시작한 날, 엄마는 또 부랴부랴 편지지와 봉투를 찾았습니다. 100일이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려 엄마는 사진사를 불러 100일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선이 분주해서인지 군우가 잘 연락되지 않아서인지 난이 아빠의 답장이 좀처럼 빠르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빵긋빵긋 웃는다는 편지를 받았다는 답장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돌이 거의 되어도 아빠에게서는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지난해 같으면 휴가를 얻어 거의 돌아올 무렵이 되었으나 역시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기가 따로 서는 재주를 배운 날 편지지와 봉투를 찾아들었으나 어쩐 일인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밤낮 편지만으로 말고 아기 아빠에게 나니의 재롱을 그냥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못 견디게 따스한 봄날, 바로 나니 엄마가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던 날이 바로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나니의 돌이 내일 모레입니다. 단 세 식구. 일선에 가 계신 아버지를 빼면 단 두 식구. 엄마와 나니뿐. 이웃에 일가도 친척도 없는 나니 엄마는 아기의 첫 돌이 내일 모레라고 생각하니 그만 마구 울고만 싶어졌습니다. 그러나 바로 나니의 첫 돌 바로 전날 우체부가 일선에 계실 아빠를 대신하여 찾아왔습니다. 한 장의 편지와 조그만 소포꾸러미 한 개를 두고 갔습니다. 엄마는 얼른 편지 봉투를 떼어 읽었습니다. 내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은 아직 나니의 돌이 멀었지만 이 편지를 받을 때면 나니의 첫 돌날이 거의 될 거라고, 그래서 일선 가까운 곳에 공무로 잠깐 나왔던 길에 아기 신발을 한 켤레 사 보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보던 중 제일 작은 것으로 샀다는 것과 이 꽃신을 사기 위하여 그 거리의 상점을 샅샅이 뒤졌다는 이야기까지 씌어 있었습니다. 나니가 이제 걸음발을 타서 걷기 시작할 때까지엔 한번 휴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씌어 있었습니다. 아빠의 편지는 폭도 길었습니다. 아빠가 곁에 안 계시는 것이 한없이 쓸쓸하기도 하였지만 오래간만에 아빠의 소식을 들은 엄마는 무척 반갑기도 하였습니다. 이만하면 나니의 첫 돌 기념도 아주 뜻없이 지내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학교 시절의 몇몇 친구들을 초대하여 돌상을 나니에게 차려주었습니다. 누구나 하는 버릇대로 돌상에는 책과 연필과 돈과 과자와 그 밖에 밥과 반찬을 늘어놓고 나니에게 집게 하였습니다. 나니는 제일 먼저 책을 주었습니다. 모여온 어머니들은 나니가 커서 공부를 잘할 거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나니 엄마도 숟가락을 들어 걸신스럽게 제일 먼저 밥만 퍼먹는 아이들이 많던 것을 생각하면 나니가 무척 귀여워 보였습니다. 또 하나, 일선 아빠에게 보고할 자랑이 늘었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나니의 꽃씨는 퍽 컸습니다. 꽃씨는 큰 게 아니라 나니의 발이 작지요. 나니가 정말 신발이 필요하도록 잘 걷게 될 무렵이 되면 나니의 발도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때면 오히려 신발이 작아서 걱정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돌이 지난 나니는 제법 아장아장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보내준 꽃신을 나니에게 신겨줍니다. 신발이 커서 걸음발을 옮겨놓을 때마다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엄마는 신 앞에 헝겊을 틀어막아 주었습니다. 그래도 신발은 잘 벗겨졌습니다. 이면엔 들매끈을 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니는 그게 갑갑한지 곧잘 그 끈을 풀어버렸습니다. 나니에게는 그 꽃신이 신는 것보다 가지고 노는 편이 훨씬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늦은 봄이 되어 앞들 길섭에는 커다란 금단추 같은 민들레가 막 피었습니다. 엄마는 민들레꽃을 사랑해서인지 아기에게 민들레꽃빛 노란 저고리를 해입혔습니다. 그리고는 늘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길섭에 민들레도 노랑 저고리, 첫돌맞이 울 아가도 노랑 저고리, 민들레야 방실방실 웃어보아라, 아가야 방실방실 웃어보아라, 길섭에 민들레도 노랑 저고리, 첫돌맞이 울 아기도 노랑 저고리, 아가야 아장아장 걸어보아라, 민들레야 아장아장 걸어보아라. 첫여름이 되면서부터 나니는 민들레를 닮아 그 노랑 저고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나니를 발가벗겨 밖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햇볕이 오히려 옷보다 더 따가웠습니다. 눈같이 희던 나니의 몸뚱이가 볕에 그을었습니다. 엄마는 그게 나니의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삼복더위가 심해짐에 따라 나니의 장난도 한층 더 심해졌습니다. 나니는 엄마 없이도 제법 밖에서 혼자 놉니다. 하루 종일 가야 트럭 하나 다니지 않는 고요한 마을이니까 아무 걱정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집 앞이 빈터 잔디밭이니까 나니의 놀이터로는 훌륭했습니다. 나니에게는 새로 정다운 친구가 하나 생겼습니다. 나니 외가에서 데려온 바둑이입니다. 나니는 바둑이가 좋았습니다. 바둑이도 나니가 좋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바둑이는 나니보다도 더 장난이 심했습니다. 서로 무척 정답게 놀다가도 바둑이는 곧잘 나니를 울려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나니의 꽃신을 빼앗아가지고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바둑이는 민민하게 생긴 제 발에 몇 번이고 발을 들여밀어봤자 어디 걸려있지 않는 신발을 발에 신을 수는 없으니까 심술이 났는지도 모릅니다. 걸핏하면 나니의 꽃신을 입에 물고는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니는 으아 하고
급한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니의 꽃씨는 곧잘 나니의 꽃바구니도 되고 물동이도 되었습니다. 잔디밭에 핀 제비꽃 같은 것을 따 담아가지고는 머리에 이고 다니기를 즐기었습니다. 때로는 모래를 가득 담아가지고 방 안까지 들어오곤 하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빠가 사다 준 꽃신을 아껴 신어야지 이렇게 더럽혀서는 못 쓴다고 꾸중을 하시었습니다. 앞밭의 홍옥이 제법 빨갛게 익을 무렵, 그러니까 그게 초가을 아니겠어요? 엄마가 마당에 빨래를 널고 저녁을 짓고 나니 늦은 저녁이 되었습니다. 나니는 꽃신 한 짝만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짝은 어쨌느냐고 아무리 물어봐야 아직 말을 못하는 나니가 그런 걸 알 리가 있겠습니까? 말할 줄 아는 서너 살 먹은 아이라도 자기 장난에 쏠리다 보면 언제 어디서 잃었는지 모를 텐데 아직 두 돌도 안 지난 나니가 그런 걸 알 리가 없습니다. 엄마는 얼른 밖에 나간 나니가 놀던 뜰과 풀밭을 찾아보았으나 나니의 꽃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밤새 잠이 오지 않으리만큼 서운했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이 서운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엄마는 다시 여기저기 찾아보았으나 나니의 꽃씨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반을 끝내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오래간만에 나니 아빠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어서 휴가를 얻었으면 아빠가 사 보내준 꽃씨를 신고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나니가 보고 싶다는 편지였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엄마는 한층 더 서운해졌습니다. 아빠가 돌아오면 무어라 말할까 생각하니 부끄럽기도 하였습니다. 엄마는 곁에 앉아있는 나니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는 아직 한 번도 그런 눈초리로 아가를 바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라본다기보다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처음엔 나니도 그건 엄마가 자기가 귀여워서 일부러 그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엄마는 한 짝만 남은 신발을 손에 쥐기가 바쁘게 나니의 엉덩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이게 나니가 처음 어머니에게 맞은 매였습니다. 나니는 그만 서러워서 까무러치다시피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악을 쓰는 나니가 이날따라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한번 나니의 궁둥이를 꽃신으로 때렸습니다. 나니는 좀 더 크게 울었습니다. 볼기짝 두 개.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니는 흑흑 늦게 울며 좀처럼 울음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더 늦게 멎은 것은 나니가 아니라 사실은 나니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나니를 등에 업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러 나니를 재웠습니다. 칭얼칭얼 하다가 나니는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잠결에도 때로는 흑흑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나니는 깊은 잠을 들지 못하고 깜짝깜짝 놀라 소스라쩍 깨어서는 기절이라도 할 듯이 으앙 으앙 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니의 머리는 더웠습니다. 몸도 더웠습니다. 그렇게 잘 놀던 나니는 그만 헬쓱해졌고 일어나 앉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엄마는 나니를 업고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마치고 약도 먹였으나 나니의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벌써 나니에게 중대한 사건이 연달아 생겼습니다. 그러나 나니 엄마는
아빠에게 편지를 쓰지 못합니다. 여지껏 보낸 편지는 모두 반가운 자랑뿐이었으나 이런 걱정스럽고 서글픈 소식을 일선에까지 참아 보내기는 싫었습니다. 난이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한짝의 꽃신을 잃었기 때문에 생긴 일로 세상을 떠난 난이에겐 벌써 그 한짝마저가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울며 울며 한짝 마린 신발을 난이의 품에 넣어 무덤에 보냈습니다. 엄마는 어젯밤에도 또 난이를 꿈에 만났습니다. 꿈나라에 간 난이는 생전과 같이 언제나 꽃인 한짝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런 꿈을 꾸고 난 아침마다 난이 엄마는 가슴이 메어지는 듯 서러웠습니다. 찬 서리가 몇 번이고 내려 뜰의 풀들이 다 말라버린 어느 날 아침, 밖에서 혼자 돌아다니던 바둑이가 무얼 물고 부엌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난이 엄마는 기절이라도 할 듯 얼른 바둑이의 입에서 그것을 빼앗았습니다. 그것은 꿈나라에 가버린 난이의 꽃신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난이가 살아 있어서야겠지요. 엄마는 꽃신 한 짝을 뺨에 대고 내가 어디 갔다 이제 왔느냐고 혹혹 느껴 울었습니다. 서름은 눈물이 되어 흘러나와도 샘물 같아서 그칠 줄 몰랐습니다. 엄마는 눈물 젖은 눈으로 꽃신을 가지고 난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날 밤 꿈에 난이는 반가운 듯이 엄마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발에 꽃신을 신고 민들레 핀 길섭을 아장아장 걷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옛날의 노래를 되풀이해 불러주었습니다. 아가야, 아장아장 걸어보아라. 민들레야, 아장아장 걸어보아라. 이튿날 아침, 엄마는 큰 맘 먹고 난이 아버지에게 이런 뜻의 편지를 썼습니다. 난이는 우리 집에 왔다 두 돌도 못 되어 돌아갔습니다. 이 엄마가 너무 푸대접한 까닭이어요. 아니, 아기가 집에 찾아와도 한 번도 와주지 않는 아빠가 나빴는지도 몰라요. 아기가 영영 아버지 얼굴을 모르고 꿈나라에서 살 것을 생각하면 서글퍼져요. 보담도 당신이 때때로 꿈나라에 찾아가도 난이를 못 찾을 것을 생각하면 한층 더 서글퍼요. 모처럼 사보낸 꽃신이, 아니, 꽃신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 엄마 때문이었어요. 처음 당신이 꽃신을 사보냈을 때 그 꽃신은 퍽 컸어요. 그러나 난이가 꽃신을 신고 다니기 시작한 때는 거의 맞았어요. 엄마는 그 꽃신이 작아질까봐 걱정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그 꽃신은 영영 작아지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그 꽃신이 해질까봐도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걱정은 모두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난이에겐 그 꽃신 한 켤레 이상 더 필요하지는 않아요. 꿈나라에선 영원히 신고 다닐 수 있는 꽃신이어요. 그러나 여보, 당신이나 내나 이젠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어요. 우리가 난이 아빠와 난이 엄마의 자격을 가지는 것은 오직 꿈나라에 갔을 적만이어요. 난이 아버지, 난이를 안고 섰던 당신 뒤에 서서 이렇게 한번 불러보지 못한 채 난이를 보낸 것은
못 견디게 슬픈 일이어요. 편지를 다 써서 봉투에 넣고 봉한 뒤 힘없이 붓을 놓은 엄마는 남편이 사진 앞에 서서 나니 아빠 하고 이렇게 가만히 불러보았습니다. 아마도 정말 나니 엄마가 자기 남편을 아빠라는 이름을 붙여서 불러보는 것은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재밌게 들으셨나요? 강소천의 꽃신이었습니다. 강소천 동화의 가장 큰 특징의 하나는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림과 꿈을 모티브로 하여 꿈을 찾아가는 현실과 환상을 오가는 패턴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이 작품 꽃신은 제가 읽으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읽다 쉬고 읽다 쉬고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그만큼 다 읽고 나서도 여운이 많이 남았던 작품입니다. 감상해주신 구독자분들도 잃어버렸던 추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시간이 되었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책읽기 파피루스의 책읽는 하루였습니다.